마티카 본인도 어머니를 닮았는지 4살 때부터 유명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티카는 이 앨범을 끝으로 정말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한신사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기반이 덜 잡혀 있어서 한때 스타를 다루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레전드, 길 가는 강아지한테 이름을 말해도 알아서 대표곡에 튀어나오는 그 정도의 인물들 위주로만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아니잖아요. 누굴 다뤄도 사실은 웬만큼 많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한때 스타들도 많이 다루고 있죠. 제가 요즘 갑자기 딱 꽂힌 분이 바로 이제 마티카 인데 티네이저 시대의 또 다른 대표 가수,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토이솔저스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토이솔저스가 마약을 다룬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아서 마티카 특집을 제작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또 이분만 따로 만들면 옛날에 뉴키즈 브록처럼 나왔던 티파니랑 데뷔가 저한테 앙심을 품을 거 아닙니까? 80년대 말을 씹어먹은 대표적인 10대 아이돌 특집. 올해는 조금 기반이 잡힌 만큼 티파니와 데뷔도 한 편씩 따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티카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티카의 인생을 요약하면 어릴 적부터 스타의 삶을 준비한 사람, 실제로 마티카는 자동차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스스로 열쇠 꽂아놓고 시동 걸어놓고 기어에 손을 올린 채 면허 딸 나이가 되기만을 기다린 그런 사람의 느낌. 그리고 이후에도 장난감 병정 같은 삶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대중에게서 멀어졌어요. 이국적인 외모에서 나오듯이 쿠바계 미국인이죠. 부모님이 쿠바 혁명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80년대 카밀라 카베요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93년에 나온 마티카의 간략한 바이오그래피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해요. 마티카의 어머니는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자신의 쇼 비즈니스 야망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대물림하기 싫었던 어머니는 마티카에게 꿈을 쫓을 기회를 줬다고.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티카 본인도 어머니를 닮았는지 4살 때부터 유명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언제나 환영이었고 음악 레슨도 시켜주고 춤 레슨도 시켜주고 그랬던 거죠. 마티카는 심지어 행동력도 넘쳐나서 나이 11살에 스스로 에이전트를 찾아 나서고 결국 나이 13세 일찌감치 아역배우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근데 다음해인 1983년 마티카가 14살이 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MTV. MTV가 야금야금 미국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마티카였지만 마침 대폭발하는 MTV의 시대를 보고 이때부터 약간 슬슬 눈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마티카 말로는 나 14살 때쯤에 컬처클럽과 듀란듀란, 마돈나가 나왔다. 이때부터 팝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돈나가 자기한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후에 바로 음악으로 전향한 건 절대 아니었고 마티카는 이후에도 몇 개의 출연작을 만들면서 배우 커리어를 쌓는데 이때 마티카 대표작은 단연 키즈 인코퍼레이티드. 이거는 디즈니에서 만든 어린이 뮤지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AFKN에서도 방영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뮤지컬 프로그램인 만큼 마티카의 어린 시절 노래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마티카는 시즌 1부터 3까지 3년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가수 활동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프로그램 최고의 아웃풋은 스테이시 퍼거슨이라는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오리지널 출연진들이 한 명씩 나갈 때 혼자 6시즌을 버티다가 가수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을 마약 등으로 성과 없이 보내다가 2002년에 블랙 아이드 피스라는 그룹에 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다시 마티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티카는 이런 경력 덕에 쉽게 자신의 능력을 이제 메이저 음반사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었죠. 이때쯤에 가수 활동을 위해서 이름도 마티카로 바꾸게 돼요. 자신의 말로는 내 연기가 그냥 흉내에 그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하는데 방향을 바꿔보니까 여기가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수 일이 굉장히 마음에 든 것 같죠. 키즈 인코퍼레이티드를 하차한 마티카 1집을 발매하기까지 거의 2년간 원기옥을 모으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음에 드는 프로듀서를 물색하고 좋은 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1988년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앨범과 첫 번째 싱글을 발매하는데 마티카는 수록곡 11곡 중 5곡의 작곡에 참여하는 등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발매한 More Than You Know는 빌보드 차트 18위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하고 이거는 사실 신나는 댄스곡이거든요. 사실 이때 마티카가 작곡에 참여한 곡이 다 그랬어요. 다섯 곡 중에 네 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유발곡인데 유일하게 템포가 느리고 처지는 곡이 바로 Toy Soldiers. 그래서 자기가 작곡할 때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곡이라고도 하죠. 마티카는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Toy Soldier를 두 번째 싱글로 발매하는데 와 막상 까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마티카가 빵 뜨게 되는 겁니다. 빌보드 차트 1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차트에 진입하고 마티카 하면은 이제 토이 솔저스가 돼요. 스페인어 버전이랑 일본어 버전도 나올 정도로 많이 우려먹은 노래인데 그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곡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때 빌보드에 같이 있던 곡이 프린스의 배트맨 OST랑 마돈나의 Express Yourself 같은 곡들이니까 이 곡의 대단함은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근데 사실 이거는 마약 중독을 다룬 노래거든요. Toy Soldiers, 즉 장난감 병정은 마약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를 뜻해요. 비슷한 나이대의 티파니와 데뷔를 생각해보면 사실 다루는 주제 자체가 아주 무겁고 사실 팀팝 느낌은 좀 아니죠? 그렇다면 마티카는 왜 굳이 자기가 원래 쓰지도 않는 느린 템포의 마약 관련 곡을 써낸 걸까? 이거는 왜냐하면 마티카가 마약 중독자인 자기 친구한테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락에는 비슷하게 마약 중독자를 꼭두각시로 비유한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츠가 있지 않습니까? 락에 메탈리카가 있다면 팝에는 마티카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장난감 병정처럼 무너진다. 그만두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라고 말하고 있죠. 나이 19에 이런 노래를 쓰면서 중독된 친구를 슬슬 자극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사자인 친구는 이 노래를 못 듣겠다고 했다고. 참 좋은 노래인 건 아는데 마티카 앨범을 들을 때도 이 노래는 넘기곤 했대요. 자기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결국에는 마약을 끊었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앨범에서 유명한 거는 캐로킥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I Feel the Earth Move가 있고 사실 마티카의 데뷔 앨범이 수록곡이 다 좋거든요. 제가 가리지 않고 듣는 앨범 중 하나인데 전성기를 맞고 가진 인터뷰를 보면 그 자신감이 엄청나요. 나는 언젠가 스타가 되리라는 걸 알았으며 이거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말도 하죠. 이후 앨범에서 콜라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음반사의 질문에도 마티카는 배짱 좋게 바로 초거물 가수인 프린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프린스가 이걸 받아줘요. 그래서 마티카는 프린스의 작업실인 페이즐리 파크를 찾아가고 남들 대학 다닐 나이에 인생의 온갖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집에서 프린스가 참가한 곡은 무려 4곡이나 되는데 여기 1번 트랙이 마티카 스키친이거든요. 마티카가 우리를 자신의 부엌으로 초대하는 오프닝곡. 저는 이걸 듣자마자 아 이거 딱벌이 프린스가 썼다 이랬고 예 맞아요. 실제로 프린스가 쓴 곡이더라고요. 이 앨범의 최고 히트곡인 Love, Die Will Be Done도 프린스가 마티카의 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곡이라고 하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프린스 특유의 그 엄청난 짬뽕과 독보적인 센스가 느껴지는 앨범이 됩니다. 상업적으로는 이전에 미치지 못했지만 마티카의 음악적 욕심을 보여주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마티카는 이 앨범을 끝으로 정말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앨범이 잘 안 돼서 차근차근 잊혀진 게 아니고 진짜 이 앨범을 끝으로 앨범을 안 냅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내가 버티기엔 너무 벅찼다. 대중의 시선에서 조금 멀어지고 싶었다고 하죠. 제가 방금 마티카가 남들 대학 다닐 나이에 인생에 온갖 귀한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데뷔 앨범을 홍보할 땐 1년에 딱 2주를 집에 있었다. 대부분의 18살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나는 그 시간 모두를 내 음악 홍보 하는 데 쓰고 있었다고. 자기 이 집이 생각보다 늦게 나온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빈 시간에 음악을 안 만들고 일상을 누리느라. 이거를 보면은 참 스타로 태어난 것 같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게 쇼 비즈니스 업계라는 생각이 들죠. 마티카 본인도 음악 산업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라고 말한 바 있고요. 이후에 마티카는 정말로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음악 일을 하더라도 작곡이나 프로듀싱 같은 저 후방에서 일을 했어요. 이후에는 남편과 함께 그룹을 결성하기도 하고 2012년에는 19년 만에 싱글을 발매하면서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명한 건 마티카가 아니고 아마 에미넴이 작업한 Like Toy Soldiers겠죠? 이거는 17년 만에 토이 솔저스라는 곡을 멱살 잡고 이제 다시 끌어낸 곡이에요. 다만 그 뜻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마약을 다룬 곡이 아닌 힙합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힙합 비둘기 같은 곡입니다. 이걸로 마티카는 그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그래서 마티카는 아직도 그 시절 노래로 먹고 살 수가 있다고 말하곤 해요. 참으로 이상적인 삶 아닙니까? 어릴 때 평생 연금 벌어놓고 경험할 거 다 겪는 삶.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는 거죠. 최근에 마티카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7080 콘서트 같은 곳에 자주 얼굴 비치면서 근황을 알리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스타의 삶을 준비했지만 멀어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던 그래서 더욱 반짝이는 삶을 살게 된 마티카예요. 성인이 되자마자 빌보드를 정복한 80년대 젊음의 대표 가수 마티카와 토이 솔저스의 뒷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